오늘은 식단이 중요하냐? 운동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감량하는 데는 식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 마침 잘 됐어. 나는 운동 겁나기 싫으니까 식단만 하면 아주 성공할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살 빠져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늘 실패하기 일쑤였어요. 왜냐면 내가 식단만 하면서 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는데 생기까지 없어지면서 식단하다는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친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운동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게 이 다이어트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몸도 탄력이 생기지만 마음에도 탄력이 생기는 게 바로 운동 친구예요. 사실 운동 없이 식단만 하잖아요. 몸에 탄력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탄력도 잃어가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식단도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운동이냐 식단이냐 뭐 하나만 골라서 하다 보면 결국 치우치게 돼 있으니까 둘 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조금씩 친해져 보는 거죠. 사실 뭐 처음부터 누가 더 그렇게 잘하겠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성님들 운동도 식단도 내가 힘들어도 조금씩 친해져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식단도 바뀌고 나의 운동을 5분 10분 늘리면서 내가 운동이랑 분명히 친해지는 길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곤인이랑 몸의 탄력도 가져가고 마음의 탄력도 가져가는 곤인이와 마음 탄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곤인이의 마음 탄탄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잘한 것인가?